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입니다. 아, 노영민 실장님. 네. 네. 이제 며칠 뒤면은 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그렇죠? 2년 반 됐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하나씩만 꼽아 보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네, 가장 뭐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 네, 그리고요. 예, 가장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네. 자, 네. 제가 그럼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저께 리얼미터에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가장 잘못한 정책이 뭐냐 물었더니 첫째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16.6%, 인사가 14.2%예요. 저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저는 굉장히 그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국민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영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특히 조국 정국 때문에. 자, 그런데 뭐 사과는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서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말뿐이에요. 이거는 진정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좀 그런 대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그 두루 널리 그 사람들을 그 살펴보고 그들을 아마 그 좀 발탁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의 성장세는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짜 뉴스나 과장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동떨어진 현실인식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경제 상황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메시지는 괜찮다, 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뿐이었고 자, 그런데 결국 대통령께서는 10월 22일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 인식이 냉온을 오가면서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졌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또 그러면서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건실함이 오히려 외국에서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국내 기관들이 그 성장률 전망을 좀 잠깐 PT를 보시겠습니다. PT 띄워주세요. 예. 성장률 전망이 거의 이제 2% 밑이고 1%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자, 경제 성장률 전망 2% 떨어지는 것은 그 예사로 볼 현상은 아닙니다. 옛날에 오일 쇼크 있었던 때, 그다음에 IMF 때, 또 금융위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장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띄워주시죠. 계속 이게 2017년도 3.2%, 2018년도 2.7%, 올해는 2%,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2% 성장률을 붕괴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취업자 수 증가가 수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PT 자료에 그 다음 거 좀 PT 자료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성장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보면은 경기 선행 지수 CLI가 27개월 연속 계속 하락인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기업이 이 경제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이 투자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ESI는 이제 소비자 이 그 체감 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다 GD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물가 지수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좀 봐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513조에 이르는 슈퍼도 아니고 슈퍼 울트라 예산을 제시를 했어요. 2% 성장 방어를 위해서 재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재정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하실 것인지. 예,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실장님은 그래도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인데 기본적인 것은 좀 생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양해 주시면 제가 대신. 네,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대통령께서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하십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매우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튼튼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일관되게 자신감 있게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통계 지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그 신임 IMF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국가의 90%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게 된다면 한국의 하향 조정폭은 약 중간치 정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송원수 의원님 제가 자기 숫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OECD 통계와 IMF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왔으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어떤 상황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국 경제 특히 국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경청하고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세계 경제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급격한 어떤 정책 변화로 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의 어떤 그러니까 실적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계 경제 요소나 인구 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노력, 일관성을 유지하는 속에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미를 살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